일본을 휩쓸고 있는 이번 대지진 참사, 우리 스타들의 안전상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대부분 일본에서의 일정을 취소하고 서둘러 귀국한 것 상황입니다. 이 공항에서 만나본 한류 스타들의 모습, 스타뉴스에서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주 일본 열도를 강타한 쓰나미와 지진으로 한류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금 일본에 좀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팬미팅이 있어가지고요. 가수 김정은과 2NE1, 배우 한효주와 신민아는 일본에서 팬미팅과 각종 행사를 통해 일본 현지 팬들을 만날 예정이었는데요. 지진 참사로 일정이 취소된 것은 물론 생애 최초로 지진의 공포를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폐쇄된 공항에서 대기하거나 서둘러 귀국했는데요. 무사히 돌아온 스타들을 통해 일본의 현재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비행기 연착과 일본에서 느낀 공포로 인해 다들 수척한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8일 일본 팬미팅을 위해 도쿄로 떠난 김정우는 팬미팅을 전격 취소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아는 채 귀국했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지금 도쿄 하네다에서 바로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그 처음엔 되게 놀랬는데 바로 이제 저기 뭐야 숙소 가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도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더 큰 게 있어가지고 막 불안에 떨면서도 또 빨리 또 이 실종자들 빨리 구조해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처음에 무섭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여진이 적응이 되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팬미팅 저도 오랜만에 갔는데 팬분들도 기다리셨을 텐데 못하게 돼서 좀 아쉽고 다음에 연기해서 조만간 다시 할 생각입니다. 지금 김정우는 아찔했던 순간의 기억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저 이제 그 팬미팅 연습 때문에 이제 스튜디오 시부야 스튜디오를 갔는데 좀 약간 낡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1층에 엘리베이터를 가서 탔는데 타자마자 엘리베이터가 흔들려서 아 이게 엘리베이터 고장났구나 싶어가지고 2층에서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본 거는 완전 진짜 저는 그렇게 막 흔들리고 이런 걸 처음 봐서 무슨 거인이 건물을 흔드는 것처럼 막 위에서 막 깨지는 소리 들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제 저희 일본 측 그 관계자분께서 가자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봤더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멀리서 또 막 깨지는 소리 들리고 막 진짜 이건 무섭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리고 그러다가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5분 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한 3분 정도였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좀 경험하고 나서 또 좀 있다가 바로 또 다시 그렇게 시작돼버려가지고 그날은 연습을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참사의 피해자들과 팬들에게도 위로를 건넸습니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많은 분들도 지금 많이 여러분들 정상화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희생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는 바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드라마 동의의 일본 프로모션 차 지난 10일 도쿄를 방문한 배우 한효주와 이병훈 감독도 지난 12일 저녁 귀국했는데요.
일본 방문 당시 긴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며 팬들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팬들의 걱정 속에 귀국한 한효주는 참사에 대한 충격 때문인지 내내 어두운 표정이었는데요. 혹시 어떠신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취재진의 물음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효주와 함께 입국한 이병훈 감독이 당시의 상황을 전했는데요. 글쎄요, 공항에 그 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갖고 한효주 씨도 원래는 내일 가기도 돼 있는데 오늘 그 웨이팅을 해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한 몇 시간 기다려갖고 먼저 타고 가고 전부 그랬어요. 그 처음 겪는 이제 저는 처음 겪는 지진이라 지진이 이렇게 무서운 줄도 몰랐고 처음에 자꾸 뭐 조금 흔들리더니 막 그냥 그 사무실 안에 막 왔다 갔다 해갖고 몇 사람은 그 이제 그 이 테이블 밑으로 뭐 이렇게 숙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 그 NHK 그 직원이 아 위험하니까 밖으로 나가자 그래갖고서 이제 바깥으로 전부 나가서 NHK 그 그 건물 밖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한 100여 명이 밖으로 모여갖고 전부 이제 대피하고 있는데 NHK 건물들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홍보로 도쿄에 머물던 신민아도 지난 13일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귀국했는데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안전하게 잘 갔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의 데뷔를 앞두고 일본의 한 음악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 지난 9일 일본을 방문한 2NE1. 이번 참사로 결국 방송 자체가 취소되며 지난 12일 귀국했는데요. 괜찮으세요? 네. 비켜주세요.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의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지휘자 정명훈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네.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돼서. 전 괜찮지만 그 사람들 고생 굉장하지 뭐. 그러면 걱정이 되죠. 그럼 얼마나 이게 심각하든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수차례의 공연으로 일본이 익숙한 정명훈. 그에게 이번 참사는 더없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 그건 뭐 저는 뭐 일본에서 그 순회 공연하느라고 여러 군데 댕겼었는데 이건 뭐 역사적인 뭐 그런 건 무슨 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죠. 뭐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 뭐 도울 수 있는 뭐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갖고 해야 되죠 뭐. 정명훈은 이번 참사에도 불구하고 일본 공연을 위해 다시 출국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그 사람들도 그 뭐 다 그 속에서 사는데 그럼 뭐 저는 일본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그 친한 사람들 많고 지금 하루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이처럼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한류 스타들의 일본 내 활동 및 행사 일정에 당분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일본에서의 팬미팅과 행사를 취소한 류시원, 김현중, 류시영 등을 비롯해 비스트, 카라, 2PM 등 신한류를 이끌던 아이돌 스타들도 일본 현지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류 스타들의 걱정과 바람대로 이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